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다시 한번 성킨 교수님, 앤드로운 교수님, 김우영 교수님, 황성준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글들을 참고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 결과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이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들을 어떻게 필터링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건지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고요.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전에 뭘 저장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될게 뭘까요? 뭐뭐뭐들을 저장을 해야 제가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의 그 실험 세팅 값들을 저장을 해야겠죠. 이 결과가 무슨 세팅으로부터 나온 값인지. 그 다음에는 에폭에 따른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트레인 어큐러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요거가 이제 에폭에 따라 변화하는 값인데 이게 어떤 리스트로 저장이 돼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나온 테스트 어큐러시랑 뭐 마지막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트레인 어큐러시 이렇게도 이제 값 하나씩을 따로 저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세팅 값,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 그 다음 값세 개. 이렇게를 저장을 해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값들을 저장을 하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해서 5개월 전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실험 결과들을 저희가 이러한 이제 알기스가 저희가 딕셔너리랑 거의 똑같았잖아요. 그러면은 딕셔너리에 다 넣고 이 실험 결과들을 그냥 리스트에 다 어펜드를 해버리자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험을 여러 개 돌렸잖아요. 막 20개씩 돌렸다고 했는데, 중간에 인터넷이 끊겼어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접속이 끊기면서, 백그라운드는 돌아가는데 더 이상 결과를 다시 가져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피터 자체가 가끔 튕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워낙, 대용량의 계산을 위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돌렸던 실험 결과가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램에밖에 없었던 거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한 생각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 중간에 실험이 하나가 끝날 때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 프로세스가 뭐 끝나거나 저희가 강제로 멈춰도 그 전까지 했던 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딕셔너리를 하드디스크에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고민의 답은, 아, JSON이라는 포맷을 활용하자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JSON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맞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파이썬으로 JSON을 다뤄본 적 있다 하시는 분? 네, 지금 두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JSON은 이제 웹상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많이 쓰는 규격인데요. 그게 되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다 호환되는 파일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으로 나온 결과를 만들어도 뭐 다른 분석 툴에서도 나중에 다시 로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으로 저는 이제 JSON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가기 전에 JSON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네, 콜랩을 켜주세요. 콜랩을, 새로운 콜랩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런타임을 파이썬 3, 다음 GPU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되게 간단한 걸할 거예요. JSON이 뭔지. 네.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import JSON. 네, 되고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JSON이 별건 아니고 그냥 딕셔너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파일로 저장하는 딕셔너리. 뭐, value 1은 5. 그다음에 value 2는 10. 뭐 이런 A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윗? 헷갈리니까 치트키를 요게 오늘 이제 쓸 코드인데요. 조사를 해서 아래다 잠시 두고 네. with open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유도 오프 파일네임인데 파일네임은 test.json이라고 해볼게요. json 파일네임 write f.json dump result 대신 자 이게 이제 그 파이썬에서 입출력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test.json이라는 파일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게 지금 쓰기 모드라서 write인 w고 만약에 나중에 read를 할 거면 이렇게 r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은 쓰는 거니까 w라고 하고 이걸로 읽으면 그 파일 오브젝트를 저희가 이제 f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f에다가 a의 데이터를 덮어씌워줘라, 덤프해줄라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걸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네, 그러면 뭔가 됐습니다. 아무런 아웃풋이 없는데요. 에러가 없이 됐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이게 리눅스 같은 터미널이었으면 이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은 test.json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탐색기 같은 걸낼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리눅스 터미널로 터미널 커맨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ls를 먼저 쳐보시면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test.json이 있죠? 저희가 방금 만든?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에서 캐시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cat하고 test.json을 하면 아마 내용이 뜰것 같네요. 네. 혹시 여러분 잘 되시나요? 네. 저도 잘 되네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처럼 출력이 되어 있죠. 그쵸? 혹시 안 되시나요? 그 키 값이 중복되셨나요? 네, 다 되셨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진짜 별거 아니죠. 그냥 test.json에 딕셔너리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리스트도 막 저장을 하고 싶었잖아요. 리스트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뭐. 시퀀스는 1, 2, 3, 4, 5. 뭐 이렇게 했을 때 라이트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네, 리스트도 뭔가 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었을 거고 이제 항상 파일을 저장했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다시 읽어드렸을 때 똑같이 읽어지나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SF 이제 읽을 거니까 read로 바꿨고요. json.load json.load 네. 뭐 result는 json.load f 그 다음에 프린트 리졸트를 해보죠. 혹시 이 with 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 with 없이 그냥 오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파이썬이 그 파일을 계속 이제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한글 같은 거 열어놓고 그 파일 이름 바꾸려고 하면 이미 열려 있어서 막 수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얘가 열려 있는 상태 가 되는데 저희가 with가 없으면 이 f.close 막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걸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with로 하면 요 문구를 벗어나면 여기가 시작될 때는 자동으로 f를 close하고 이제 다음 줄을 네, 실행시켜줍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요즘 대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의 딕셔너리가 잘 로딩이 됐죠? 네. 그러면 JSON은
별거 아니다. 그냥 딕셔너리를 하드디스크에 편리하게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거다. 네. 쉽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장할 건가,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제 자료가? 네.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실험 결과 하나당 이제 JSON 파일 하나를 만들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뭐 지금 이렇게 해본다고 칠게요. 그럼 저희가 파일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파일 이름을 네. 뭘로 해야 되지? 첫 번째 할수 있는 생각은 아 내가 그 실험을 돌린 시간이랑 날짜랑 시각 이거랑 뭐 언더바를 하고 여기 랜덤 숫자를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실험 세팅으로 이제 다시 돌리면은 그 원래 있던 결과를 저희가 덮어 씌우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실험 결과면은 예를 들어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그 세팅에 있던 옛날 값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다시 고쳤을 때 돌리면은 그 잘못됐던 값을 덮어 씌우길 원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다 랜덤이니까 계속 새로운 JSON 파일이 생겨서 나중에 쭉다 불러들였을 때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죠. 네. 그러면 할수 있는 생각이 변수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우리가 파일 제목에 같이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n 레이어하고 뭐 4, 히든 디멘션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그 생성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따라오셨죠? 네. 네, 시간 랜덤이면은 이제 같은 세팅으로 돌려도 또 다른 JSON 파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변수 값들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거의 문제가 저희가 보셨듯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값들을 넣으면 막0.0001 하면 그값 자체도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를 모두 다 파일명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저희 그 파일명의 최대 길이 제한을 넘게 됩니다. 네, 제가 이것도 해봤는데요.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저희가 좀 바꿀 만한 하이퍼 파라미터들. 걔네만 파일명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주로 안 바뀌는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있잖아요. 막 테스트 배치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바뀔 일이 없으니까 걔네는 제외하고 좀 바꿀 만한 애들만 이렇게 파일명에 해서 그 최대 길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파일명을 장명하는 법이 한 가지고요. 실은 이 방법을 써왔는데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방법은 처음에 실험 이름은 이제 따로 정해요. 뭐 experiment1 언더바 그 다음에 실험 세팅 값의 해시 뭐 x5 뭐 32a b 뭐 이런 식으로 된 .json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죠? 근데 이제 본인은 해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어떤 해시 스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시라고 하면은 일종의 어떤 매핑 펑션인데요. 이미 길이에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고정된 길이에 문자열로 바꿔주는 어떤 함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자열이 알파벳이랑 이제 숫자로 각 자리가 구성이 돼요. 뭐 A부터 Z까지, 그다음 뭐 0부터 9까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거의 랜덤처럼 보이지만 같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말로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죠. 이것도. 여기서 hash lib 파이썬에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다 있죠.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해서 요걸로 저희가 만약에 뭐 A는 my name is 제형
이렇게 하고 요 A를 인코드 할 겁니다. 인코드 할 거고요. 그 인코딩된 값을 이 해시 리브 라이브러리는 SHA1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부셔버릴 거예요. 해시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hex dige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저희가 보기 쉬운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일단 여기 뒤에 지우고 이렇게까지만 하고 해시 키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막 랜덤처럼 보이는 문자열이 생성이 됐죠? 네, 문자열이 출력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저희는 그냥 한 6개까지만 쓰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짧아졌죠? 귀여워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2라고 하면은 완전 다른 값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0392BB에서 이게 뭐 1로 바뀌면은 막 6A, 6B, 46막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해시 펑션의 특징은 이제 인풋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지는 값이라는 걸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 A가 저희 어떤 실험 결과가 담긴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팅 값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딕셔너리라면 얘를 저희가 통째로 다 문자열로 바꾸고 그거를 해시로 바꾸게 되면 만약에 이 실험 세팅 값이 같다면 그 해시 값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A는 다시 지우고요. 요게 저희의 어떤 실험 결과라고 하고, result라고 바꿀게요. setting이라고 바꿀게요. setting이고, 아까 A가 이제 string이었는데, 얘는 지금 딕셔너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그냥 str 함수를 한번 넣어서 이 setting에 있는 딕셔너리 값들을 문자열로 바꿔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인코드를 하고 똑같이 해주면,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실험 세팅 값에 대한 문자열의 해시 코드가 생긴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value 5라는 값을 6으로 바꿨다. 그랬을 때 지금 9A2324라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네,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다시 이걸 5로 돌려보면 똑같이 9A23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같은 세팅 값이면은 같은 해시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파일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이 experiment name이라는 args를 그냥 하나 달아주고요. 거기에는 그냥 저희가 그 실험들을 좀 구별할 수 있게 앞에 프리픽스로 달아주는 어떤 문자열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세팅을 통째로 인코딩해서 해시 키로 만들어서 experiment name 대시 그 해시 키 .json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처음부터 바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exp name은 experiment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의 파일 네임은 이렇게 .json이 될 거고요. 이 중괄호의 포맷을 쓰는 문법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experiment name은 세팅에 exp name 요걸 호출하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exp1이 들어가 있을 거고 해시키는 방금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exp name이랑 해시 키를 넣어볼게요. 그랬을 때이 파일 네임을 출력하게 되면은 네, 뭔가 exp1 그다음에 뭐 628721이라는 JSON이 나왔는데
이번엔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한번 또 바꿔볼까요? 네, 이번엔 또 알파벳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실험 세팅이면 같은 이제 익스페리먼트 네, 그 파일 네임이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뭐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는 같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질문. 아, 그 지금 no module name, hash lib 이런 식으로 뜨나요? 네, 혹시 sh1을 빠뜨리신 거 아닌가요? 아, 해결되셨나요? 네. 이게 좀잘안 보이죠? 막한 번에 많이 써놔가지고. 네,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걸 합칠 거예요. 여기서는 파일 네임을 이제 만드는 코드였고요. 위에서는 임의의 딕셔너리를 저장하는 코드였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제 아래의 코드가 됩니다. Save Experiment Result고요. 얘의 인풋은 Setting. 그 다음에 Result. 근데 리절트는 이제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세팅에는 저희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다 담겨 있는 딕셔너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익스페리먼트 네임을 이제 추출하고 이제 요거는 잠시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똑같이 해시 키를 만들고 파일 네임을 만들고 얘도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파일 네임으로 열어서 덤프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어떤 실험의 세팅 값만 저장을 한 거죠. 실험의 그 결과는 저장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결과를 어떻게 저장할까?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네. 아, 네. 지금 질문은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 알그팟을 썼었는데 지금은 왜 딕셔너리로 다루고 있냐? 그러면 그 알그팟은 지금 못 쓰는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그거에 대한 답은 쓸수 있다고요. 이제 요 코드랑 그 알파스를 이렇게 융합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GitHub에서 렉처 4에 있는 랩 6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저장을 하고 비주얼라이즈까지 다 하는 코드가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 링크를 클릭해서 콜랩을 열었더니 파이썬 3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싹다 지우시고요. 아니면 새로운 주피터를 여시든가 해서 그냥 하나씩 복붙하는 게더 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런타임 다시 한번 다들 체크해 주시고요. 파이썬 3 GPU. 네, 그 다음에 복붓을 같이 하나씩 해볼게요. 네, 처음에 요첫줄 있잖아요. make dir directory result. 요거는 저희가 실험들을 result라는 폴드 안에 저장을 하려고 그냥 상단에 하면 막 지저분해지니까 요걸 해볼까요? 요걸 하면 저는 아마 이제 만들 수 없다고 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이렇게 하고 ls를 치시면 아까처럼 result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result가 있죠. 근데 혹시 result 안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result 이렇게 쳐주시면 혹시라도 다른 파일이 있으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다음에 코드를 또 추가해서 임포트를 쫙다 할게요. 보면은 이제 못 봤던 라이브러리들이 조금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copy, import, deep copy. 요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약간 귀찮네요.
다시. 그럼 데이터도 얘가 또 새로 다운받겠죠? 한참 걸립니다. 네, 저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복사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 아까 저희 그 어사인먼트 2 정답 코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거기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부분만 살짝 추가가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익스페리먼트 함수가 뭔가 약간 아까보다 복잡해졌죠? 다운로딩이 많이 느리네요. 혹시 다운로딩 다 되신 분 있나요? 한분 계시. 복사를 해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익스페리먼트까지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저도 다된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다운로드와 코드가 복사가 됐다면 이제 실험이 돌아갈 겁니다. 실험 돌아가기 시작하신 분. 네,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오늘 비주얼라이즈 할 거면 하려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필요해서요. 돌려놓고 한 10분, 12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코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한 이폭당 10초밖에 안 걸리죠? 그 배치 사이즈를 크게 잡아서. 네,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저희 익스피리먼트가 조금 많이 달라져서 여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까 코드에서 추가가 된 건데요. 이제 트레인 로시스, 벨 로시스, 트레인 엑스, 벨 억스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S자가 붙은 거는 리스트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S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폭마다 저장을 할 값들이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고 저희가 매 이폭이 끝났으면은 그 트레인 함수랑 밸리데이트 함수가 로스랑 어큐러시 로스랑 어큐러시를 반환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어펜드 해줍니다. 로스에 계속 각 이폭의 로스를 어펜드하고요. 하고 어큐러시도 하고, 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폭에 따른 각각의 값들이 저장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여기 뒤에 또 뭐가 추가됐냐면 제가 리졸트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리졸트라는 딕셔너리에는 로스들이랑 어큐러시들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어큐러시, 마지막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그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어큐러시 이렇게 총 7가지 항목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냥 익스페리먼트에다가 리스트랑 딕셔너리만 지금 넣은 거죠. 거기에 이 익스페리먼트라는 함수는 마지막에 뭘 리턴하느냐? 이제 args 발음이 좀 힘든데 args를 출력합니다. 그거랑 result. 그럼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argpath에 있는 이 args라는 친구가 bars로 감싸면 딕셔너리가 되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기억 안 나, 실수도 있겠지만, 네, 딕셔너리가 됩니다. 지금 실험을 돌리고 있어서 좀 멈추기가 그런데. 네, 딕셔너리가 돼요. 네, 방금 아까 질문 주신 부분인데, 네, 저희 익스페리먼트 함수 맨 마지막에 보면은, rx는 실험 세팅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걸 bars로 해서 딕셔너리를 바꿔버리고, result는 그냥 처음부터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값을 저장했습니다. 네, 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익스페리먼트 함수의 아웃풋이 뭔지 이제 알수 있겠죠? 상상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룰 건가는 여기 익스페리먼트 실제로 실험이 돌아가는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세팅 bars rx가 결국에 세팅이고 아까 저희가 샘플 코드에서 본 리졸트는 결과들이 담겨 있는 그 딕셔너리겠죠. 네, 그거를 저희가 위에서 봤던 그 save experiment result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세팅과 result.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험 하나가 끝날 때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세팅 값으로 해시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result가 저장이 돼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시군요. 네. 보면은 이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save experiment result라는 함수를 아까 제가 스킵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오늘 설명이 안된 부분이 요두 부분,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팅에 저희가 몇 epoch을 돌릴지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del이라는 문법은 이 딕셔너리에서 이 epoch 값을 아예 epoch 항목을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우냐? 이게 제가 어제 실습 코드를 돌리다가 발견한 건데 여러분들이 같은 세팅이어도 처음에는 한 epoch 10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잘 돼서 epoch 100으로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팅 값이라서 epoch이 바뀌면은 파일이 따로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epoch이 바뀌어도 다른 파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epoch 값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해시를 만들 때 고려가 안 되도록. 그 다음에 테스트 배치 사이즈는 왜 넣었냐면, 마찬가지로 테스트 배치 사이즈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냥 테스트 돌릴 때 동시에 몇 개씩 넣을 건지 이 값이라서 이것도 영향이, 이게 달라져도 서로 다른 파일이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지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result가 아까 딕셔너리였는데, 그 실험 결과를 담은? 저희는 실험 결과만 저장하면 안 되고, 실험 세팅도 같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result라는 딕셔너리에 세팅 딕셔너리도 합치려고, 파이썬에서는 update라는 문법을 씁니다. 딕셔너리랑 딕셔너리 합치는 걸. 네, 그래서 result.update를 하면은, 이 result라는 딕셔너리에는, 이제 저희가 arg 파일에 있던 그 key value 값들이랑, 실험의 키 밸류 값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JSON 덤프에서 저장을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혹시 여기까지 방금 이제 설명을 좀 빠르게 드렸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약간 상상이 잘안 되시나요? 네, JSON을 한번 봐야 확인이 될것 같네요. 지금 실험이 하나, 둘, 셋, 넷. 네, 한 3분 정도 더 기다리면 실험이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 사이에 잠깐 멍 때리고 있죠. 슬슬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실험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10분 뒤쯤에 끝날 거니까 제가 코드를 설명 또 하고 있으면 다 끝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멍은 잘다 때리셨나요? 네, 이제 실험 결과가 다 나오셨을 건데, 실험 결과들이 제대로 다 JSON 파일에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맨 아래에서 새로운 코드를 하나 만드시고, 네,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느낌표 ls, result를 해줍니다.
그러면 리졸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얘가 출력을 해줄 건데요. 보면은 이렇게 6개의 JSON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실험이 정상적으로 다 돌았다면. 보면은 experiment 1 and layer hidden team 하고 대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요 실험을 처음에 시작을 할때이 실험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정해 놨어요. 이렇게 정해 놔서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파랑이트 튜닝을 할때맨 처음에는 이제 레이어랑 히든 디멘션을 바꿔보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페어가 나오면 그 세트에 대해서 또 다른 러닝메이트랑 뭐 L2 코이피션트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거고, 또 거기서 괜찮은 걸 이제 찾아서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써보고 드랍아웃 비율도 바꿔보면, 이렇게 되게 순차적으로 괜찮은 걸 잡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해보지 않은 파라미터들, 좀더 마이너한 파라미터들 바꿔가고, 거기서 괜찮은 거 찾고, 그 다음 더 마이너한 파라미터들 바꿔가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실험이 여러 개가 될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끝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익스페리먼트 1 하고, 이제 뭐랑 뭐를 바꾼 실험이었는지를 저는 그냥 제 취향상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실험에서는 레이어 수랑 히든 디멘션의 유닛 수를 바꾼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변수는 레이어, 두 번째 변수는 이제 히든 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레이어 하나,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히든 유닛 수 500개, 300개. 포문을 두번 돌았는데요. 이제 저번 코드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바로 args 하고 n 레이어는 이제 뭐 var 1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바꾸려면 나중에 뭐 러닝메이트를 바꾸면 여기 안에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실수 까먹고 이거를 안 바꾸고 실험을 돌리고 한 3시간씩 기다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열심히 포문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용자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요걸 써봤습니다. set attribute args name var 그다음 var 1. 요건 이제 무슨 뭐랑 똑같냐면요. args의 이제 name var 1은 var 1. 요 문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name var 1이 지금은 스트링이잖아요. 그럼 임의의 그 attribute에 대해서 스트링으로 그 attribute의 name이 주어지면 그 항목 값을 요 var 1 값으로 다시 세팅해 달라. 요 값입니다. 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args 뭐점 뭐를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set attribute라는 그냥 파이썬 문법을 좀 썼고요. 네, 이러면 좀더 안전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꾸고 이 값을 바꾸면은 이제 알아서 experiment 그 searching space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업데이트도 다 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시죠? 이제 슬슬 뭔가 그림이 잡히죠?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그러면 하나를 열어볼게요, 직접. cat result 안에 있는 experiment 1 layer hidden team 41b634. 여러분들도 이 해시 값들이 저랑 같으신가요? 네, 이게 저랑 같아야겠죠? 세팅이 같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항상 디터미니스틱 합니다. 이 해시 코드는. 이걸 한번 해보면. 뭐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고요. 네, train losses 하고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fog을 10번 돌렸으니까 10개의 train loss가 쭉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벨 로스스 하고 또 10개의 벨 로스스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가다 보면 네, 트레인 어큐러시도 쭉 있고요. 더 가고 벨 어큐러시도 있고. 네, 여기선 이제 그냥 값띡 하나씩 있죠. 트레인 어큐러시 마지막 거,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마지막 거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익스페리먼트 네임은 아까 저 지정했던 값. 그다음 인 디멘션, 아웃 디멘션, 히든 디멘션에 다 있습니다. at
그래서 실험 세팅값과 실험 결과값이 모두 다 이 JSON 안에 잘 녹아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서야 어떤 실험 결과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거를 잘 읽어드려서 어떻게 하면 딱 X축, Y축 변수 이름만 설정을 해주면 걔가 이거와 이거에 따른 Y값의 변화를 한 번에 그래프로 보여주길 저희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인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어 수랑 히든 유닛 수를 바꾸면서 실험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레이어 수랑 히든 유닛에 따른 어큐러시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고 싶은 거죠. 네. 그걸 이제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 JSON들을 다시 다 불러온 다음에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들의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네. 그냥 저희의 실험 결과들을 지금 JSON이 실험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로 다 이제 로딩을 해올 수 있고 그거를 그냥 다 어펜드를 해서 리스트 안에 넣어 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아주 기분 좋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요쪽에 이제 제가 load experimental result라는 함수를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아까 그 랩6 파일에 다 있습니다. 랩6 파일에. 그냥 바로 복붙을 해서 써보도록 하죠. 네,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복붙을 하셔서. 네, 근데 위에 것도 같이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통째로 복사를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 코드를 다 복사하셨다면 이미 있겠죠? 위에. 네, 그럼 그냥 바로 쓸게요. 이미 있으니까. 설명을 이따 하고. 사용 방법은 result는 load experiment result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experiment 1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돌려볼게요. 오. 이렇게 막쫙 뜨시나요? 지금 요한 줄을 호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을 출력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예쁘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게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요렇게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블 형태로 깔끔하게 나오는데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아직 실험 결과가 다안 나와서 지금 아직 못 해보고 있다. 네, 한번. 보성아, 너는 다 됐니? 다 나왔어. 오케이. 네,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표가 나왔어요, 그죠? 이 표에 지금 컬럼이 잘안 보이지만 하나씩 보면 act, dropout, expert name, hidden div, in div 막 저희가 그 argparse로 줬던 값이 그키 값들이 다 지금 컬럼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숫자가 붙은 애들은 지금 그 값이 리스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갑자기 얘가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프린트하고 타입 해서 얘가 어디서 온 친구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친구네요. 갑자기 판다스도 떴고요. 자, 판다스를 나는 예전에 써본 적이 있다. 네, 두 분. 네, 그러면 이제 써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걸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예시를 해보죠. 예시는 그러니까 판다스는 일단 뭘 하는 거냐면 일종의 파이썬 계의 엑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엑셀에서도 컬럼 쫙 있고, 로우 쫙 있고, 값이 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거기서 뭐,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데, 그거를 편리하게 하는 파이썬 버전이 이제 판다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한 줄이 하나의 딕셔너리로 이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value 나이는 5살. 그 다음에 젠더는 뭐 여기는 이 사람은 피메일이고 에이지 하고 얘는 뭐 6살. 그 다음에 여기서 젠더는 뭐 메일. 네,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래서 한 6개만 만들어 보죠, 이거. 요거를 좀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이도 좀 바꿔주고요. 젠더도 좀 바꿔주고요. 8. 이렇게 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딕셔너리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완성된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f, 저희가 df라는 약자를 많이 쓰는데 pd.data frame 그다음에 a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df 이렇게 해보시면 짜잔 하고 예쁘게 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갑자기. 잘안 보이시니까 다시 잠시만. 네, 여기에 지금 중괄호랑 따옴표랑 콤마랑 대괄호가 다 섞여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덱스가 그냥 0, 1, 2, 3, 4가 들어가 있고 에이지와 젠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그릴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희가 x, y에 따른 z의 변화를 보려는 상황이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뭐 성적, 스코어. 스코어가 뭐 얘는 10점. 그다음에 얘는 9점. 친구는 15점. 친구는 네, 이게 귀찮으시더라도 직접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다음에 33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면 컬럼이 하나 더 생겨 있겠죠? 스코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치시는 분들 계속 쳐주시고, 에이지랑 젠더에 따른 스코어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가 만약에 matplotlib으로 이걸 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 다음에, 생각이 잘안 되죠? 약간, 네, 다시 이거를, 이게 지금 로우로 쫙 있는 거를 X가 젠더 축이고 Y가 이제 에이지 축이 되고 그때의 각 엘리먼트가 스코어 값이 되도록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판다스에서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아니죠? XY로 만들어주는 게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시각화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이걸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import seaborn SNS. 요거는 이제 시각 matplotlib 위에 이제 작성된 어떤 더 고차원의 더 많은 기능들이 담겨 있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PLT 같은 거죠. 그럼 SNS.JSON
플롭 하고 X는 에이지, Y는 젠더, 데이터는 DF 하면 되려나? 오, 되네요. 네, 이렇게 뜨는데 요 그래프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스캐터로 좀 바꿔볼게요. 스캐터 왔네요. 이것도 없고. 자,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럴 땐 C born의 튜토리얼을 들어가서 확인해 줍시다. C born이 되게 비주얼라이즈 툴이라서 얘네들이 사이트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요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레일 플롯,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네. 그러면 요게 약간 저희 거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명령어가 레일 플롯이었으니까. 요걸 한번 쭉 보면은, 이 튜토리얼 쭉 보면 얘가 뭘할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할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막, 옵션도 되게 다양하게 다 바꿀 수 있고요. 상당히 좋은 라이브러리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가 오늘 쓸 궁극의 그 피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그때 상황에서의 X와 Y에 따른 Z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5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이 플랫. 아, 그새 까먹었. 그새 까먹었어. 네, 다시 올라오면 렐 플랫. 렐 플랫. 어이? 혹시 제가 잘못 쳤나요? 레일 플랫 맞는데. 자,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버전을 체크해 줍시다. 제가 알기로 0.9가 최신 버전인데 지금 0.7이 깔려 있어서 이 기능이 반영이 안돼 있나 봐요. 그러면 화가 나지만 C본을 다시 깔긴 너무 귀찮으니까 제 튜토리얼 코드에 있는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죠. 검증해 왔어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C본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루즈해지겠지만 에러를 고치러 가봅시다.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 어쩌면 이런 걸 호출을 안 해서 런타임도 잘 맞게 됐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 해결 방법을 자기는 알겠다. 아, 그런가요? 그럼 포인트 플러스를 한번 해볼까요? 오, 좋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그리는 거 확인했는데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귀찮지만 C본을 한번 까는 걸로 할게요. 자, PIP.
PIP? PIP가 그 파이썬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명령어였죠. C본 0.9.0. 자, 제가 새로 깔았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 임포트를 하려면 런타임을 다 시켜야 돼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런타임 다시 시작. 예. 근데 아마 다운로드는 다시 안 해도 될 거예요. 완전 초기화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하나씩. 네, 다운로드 다돼 있죠? 다행이죠? 다 하고 익스페리먼트는 다시 저희가 돌릴 필요 없겠죠? 이미 JSON이 저장돼 있으니까. 네, 요거는 넘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실수로 실행을 해도 그냥 다시 중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레일 플랫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원하던 그림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너무 빨랐나요? 제가 여기서 한 거는 SNS를 임포트했고, PLT를 임포트했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레일 플랫 해준 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뭔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 혹시 안 되신 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상황이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세 개는 이제 실험 첫 번째 거였고요. 예를 들어 뭐랄까요? T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네, 세 개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그 다음 두 개는 두 번째 실험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시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시험. 네. 아이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4차원 데이터인 거죠? 변수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F4. 그 다음에, 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얘는 저희 방금 실험 그거라면, 레이어 수, 그 다음에 얘는 히든 유닛 수, 그 다음에 얘는 어큐레시, 아, 아니구나. 아, 잘못 말했네. 네, 일단은, 대략 이런 값들로 이제 대체가 될 겁니다. 되셨으면, 이제 코드에 있는 거를 좀 갖다 쓸 건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승수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제가 약간 코드를 지금 업데이트했습니다. 지금 그리는 부분이 아까 레일 플랫에서 바 플랫으로 바뀌었죠? X는 age, Y는 score, hue는 gender, 데이터는 이제 tf.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휴가 뭐냐면 법례 아니면 계열을 이제 요걸로 하겠다. 그래서 보면 이제 F라는 계열과 M이라는 계열이 생겼죠. 네, 그게 이제 휴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색깔. 네. 근데 지금 데이터가 비어 있잖아요. 데이터를 한번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이걸 복사해서 age 3인데 메이드이고 스코어가 10.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생기죠. 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시험 서로 다른 시험이 구별이 안된 상태로 다 뭉개져서 표현이 됐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한 건 뭐냐? 저희가 age라는 변수 하나랑 gender라는 두 번째 변수에 따른 어떤 스코어를 그렸죠. 그쵸?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실험했던 것처럼 layers와 hidden units에 따른 occlusive 변화. 랑을 보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아까 로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를 하면 나오는 그 리스트들을 그 리스트가 실은 딕셔너리들의 리스트잖아요. 그죠? 저희가 로드 함수를 부르면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result는 load experiment result고요. 첫 번째 실험의 결과들을 다 호출을 할 거고요. 그거를 print는 굳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x는 n layer, y는 hid dim. 아니죠, 아니죠. accuracy겠죠? 그리고 테스트 어큐러시 휴는 히드 딤 데이터는 리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요 사이 값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려보면 이렇게 예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혹시 지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약간 이해가 잘안 된다 헷갈린다 하는 부분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셨나요? 네. 보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레이어를 1, 2, 3, 그 다음 히든 유닛 500이랑 300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어큐러시를 그려보니까, 레이어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성능도 조금 올라갔네요. 이렇게 다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히든 딤이 500일 때, 지금 레이어 1에서는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레이어 2랑 3에서는 오히려 성이 좀 떨어졌네요. 그죠? 저희가 그 전에는 그냥 다 숫자로만 봤잖아요. 이렇게 무슨 언절 때 얼마, 어쩔 때 없나. 근데 그게 이게 숫자로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그려보면은 바로 그 경향성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저희가 테스트 어큐러시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도 다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브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려보면 네, 천천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렇죠, 3차원이죠. 네, 맞아요. 이제 5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5차원은 언제 필요하냐면 5차원 맞나? 이제 그 epoch에 따른 결과들을 출력을 할 때, 그때는 이제 epoch, 그 다음에 x 변수, 그다음 변수 하나, 변수 두 번째, 그 다음에 accuracy, 그 다음에 train인지 validation인지에 따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5차원이 됩니다. 5차원을 일단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다 치셨나요? 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제가 1,3짜리 그리드를 만들었고요. 그냥 그거의 사이즈를 15 곱하기 6인치로 맞췄고요.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그냥 그래프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테마 같은 겁니다. 다크 그리드라는 테마로 바꿔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바플럿을 세번 했는데요. Y가 하나는 트레인 어큐러시, 하나는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그 다음 여기는 테스트 어큐러시예요. 그리고 보면은, 아니, 갑자기 트레인 어큐러시 어떻게, 어디서 나왔냐, 이 값. 이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아까 여기서 그 익스페리먼트 함수 안에서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요 키워드로 저장을 했잖아요. 트레인 어큐러시. 요 키워드가 저 데이터 프레임의 콜럼 네임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다른 변수명을 좋아해서 다른 변수명을 썼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대로 자기가 쓴 변수명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n 레이어를 인터프리트 할수 없다. 가왜 나왔냐면 여기 df가 잘못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리절트를 df로 고치죠. 그러면 오우 뭔가 나왔습니다.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다시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세 개가 뿅뿅뿅 나왔죠? 보면은 트레인 어큐러시는 확실히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어큐러시보다 조금 더 높고요. 네, 보시면 경향성이 딱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테스트 어큐러시에 집중을 해야겠죠? 네, 보면은 아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네, 여기까지 하면 맨 마지막 상태의 어큐러시 변화를 저희가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로스 변화도 각 실험에 따라서 우리가 다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그 전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십니다. 자,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코드가 지워주고 지울게요. 좀칠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복붙을 해서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다 복사해서 복사하시고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3 곱하기 2에 라인이 두 개씩 뜨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되신 분? 좋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X들은 N 레이어죠. 그렇죠? N 레이어. 그 다음에 Y로는 디멘션의 개수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서브플롯 안에서 X는 epoch이고요. 그다음 Y는 로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계열이 또 있는데, 레전드가. 하나는 트레인이고, 하나는 벨이죠. 그래서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와 트레인 로스가 epoch에 따라 변화한 값을 레이어와 히든 디멘션에 따라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5차원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저희가 JSON 형태로 저장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그냥 똑같이 다쓸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아까처럼 바플러스로 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5차원이라서 막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어가 1이고, 히든 딤이 300인 케이스들만 다 모아서, 걔네를 다시 이렇게 자라락 다 예쁘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체인이랑 밸리데이션을 구별해서 이렇게 자라락 해줘야 돼서, 아, 좀 설명하기가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가져보자면, 감을 잡고자, 이걸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요두 개를 먼저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 V1, 리스트 V2는 발 1과 발 2의 유니크래요. 발 1은 N 레이어고 발 2는 히든 딥이래요. 그 말은 이게 DF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엄청 큰표 있죠? 엄청 그 표인데 여기서 요거의 N 레이어라는 건그 N 레이어 컬럼만 저희가 따오겠다는 겁니다. 그거의 유니크라는 건그 컬럼 내에서 이제 그냥 이제 디스팅트한 값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합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2, 3, 1이 뜹니다. 2, 3, 1. 레이어 수가 2, 3, 1, 저희 1, 2, 3 실험했으니까. 그다음 리스트 V2는 이 히든 디멘션의 유니크한 밸류들을 다 모은 거라 300이랑 500이 뜬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각각의 이 변수 1이랑 변수 2를 다 이터레이팅 하면서 로스들만 쫙다 따올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는 또 다른 문법인데. 요두 줄이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수많은 데이터 그 레코드 중에서 발 1의 값이 뭐 2이고 발 2의 값이 300인 인 레코드들만 다 필터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제가 이 케이스 실험을 하나 돌린 거니까 JSON이 하나 나와야겠죠? 그래서 로 하나가 딱 선택이 돼야겠죠? 그럼 뭐 하나가 나오는지 실험을 해볼까요? 요렇게만 하고 브레이크를 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해볼게요. 뭐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밸류. 아,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걸 고민하느라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히든 레이어가 2고 그 다음에 유닛이 300인 경우를 저희가 원했던 건데 실제로 이걸 쭉 보니까 히든 디멘션이 300이고 그 다음에 레이어 수가 2인 그런 로우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보면 트레인 로스들이 이제 쭈루룩 있잖아요. 아까 그줄 하나에 저희가 아까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리스트들 이제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다시 딕셔너리들의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혹시 이거에 대한 난 진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꼭 이해를 해야겠다. 의문이 없으시면은 집에 가서서 천천히 보시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한 하루 정도 열심히 보다 보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가 대신 넘어갈게요. 요 페이셋 그리드가 이렇게 5차원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의 핵심인데요. 로우가 뭐냐면 지금 로우랑 발 1이랑 휴랑 이렇게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뭘 그리는 거냐? 그럼 페이셋 그리드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림이 그려질 그리드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드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아까 요 그래프를 보면, 가로로는 레이어 수에 따라 이 서브플롯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는 히든 디멘션에 따라 그리드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죠. 서브플롯이.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그리드를 만들 건데, 로우에는 발2, 그러니까 히든 딤이 이렇게 달라지고 콜 1에는 발1, 레이어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휴는 이제 계열은 트레인과 벨, 요두 가지로 어떤 범례를 두 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일단 빈 자리만 잡아두는 겁니다. 아직 그리진 않았고 그 다음 줄에 이제 plt.plot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plt.plot은 기억나죠? 그 외에 2차원 라인 그리드 함수. 요 함수를 각각의 서브플롯에서 내가 실행을 시킬 거다. 요 말이에요. 요 g.map이라는 함수가. 그러면 각각의 그 서브플롯에서 뭐랑 뭐를 가지고 그릴 거냐? 그럼 나는 x는 epoch이고 y는 loss로 그리고 싶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g.map이 되면은
요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데이터들이 다 필터링이 돼 있습니다. N 레이어는 1이고 히든 딥은 300인 애들로만 지금 필터링이 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X축은 EPOP, 그다음 Y축은 ROS로 요 안에서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가 되는데요. 그래도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죠. 이게 좀 차원도 많고 이게 C본의 그 작동 구조를 좀 많이 공부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다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또 복사해 주세요. 아래에 있는 코드. 이건 뭐할 거냐면 epoch에 따른 accuracy 변화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방금은 로스의 변화를 살펴봤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될 겁니다. 보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서도 레이어와 히든 디멘션에 따른 accuracy 변화를 지금 살펴본 건데 이제 파란색이 트레인, 주황색이 밸리데이션이죠. 보면은 epoch이 증가하면서 둘다 같이 이렇게 잘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뚝 떨어졌고 여기는 뭐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요. 그런 걸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벨로 테스트 어큐러시,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였는지 또 같이 출력을 하게 해놨어요. 네. 자,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 보다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희가 과제를 할때더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을 보고 나니까 일단 어큐러시가 제일 높은 걸 찾습니다. 그럼 테스트 어큐러시가 제일 높은 게 뭐죠? 지금 이거죠. 49.310. 그 다음 인접한 걸 보니까 뭐 얘도 조금 높고 얘도 조금 높네요. 그죠? 이쪽 근방이 얘네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아, 그러면은 한 레이어 3쯤이 지금 좀 내가 그나마 봤던 거죠 괜찮고, 히든 디멘션은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위에 그래프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히든 디멘션이 올라가니까, 대체로 좀 성능이 다 이렇게 떨어지네? 라는 지금 경향성을 저희가 본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익스페리먼트 2를 할 때는 좀더 범위를 좁혀볼 건데,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익스페리먼트 뭐2. 이번에는 그냥 레이어랑 히든 디멘션을 고정했다 치죠. 딱 원하는 걸로 하나로. 예를 들어 3이랑 300으로. 3이랑 300으로 고정을 하면 뭘 바꿀 거냐? 러닝 레이트랑 여러분, 뭘 바꾸고 싶으세요?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근데 좀 따로 아예 실험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어떤 거, 드랍아웃 말씀하셨나요? 예. 네. 드랍아웃. 이게 좀 이렇게 마이너한 값들끼리 같이 비교하는 게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LR과 드랍아웃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300으로 하기로 했고, 액티베이션 레르고, 드랍아웃은 이제 변수로 저희가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은 없어도 되겠죠? 얘는 잠시 지워주고, 그다음에 LR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얘도 잠깐 지워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냅두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LR이 되겠죠? LR. 다음 두 번째가 드랍아웃. 여기서 이 변수명이 여러분들이 argparse에 점 찍고 하는 변수랑 똑같아야 돼요. 네, 고려와 매칭이 되고요. 그럼 L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보면은 이제 0.0015였으니까 한 0.0001이랑 0.001 정도로 일단 해보죠. 아, 근데 너무 좀 넓은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5배씩 곱해서 0,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5의 단위로 지금 러닝 레이트를 탐색을 할 거고요.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소팅을 해주죠. 나중에 섞여서 나오면 힘드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그다음에 드랍아웃은 0도 해보고, 아예 안 하는 것도 해보고, 0.1도 해보고, 그다음 한 0.2, 0.3, 뭐이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돌리면은 돌아가야겠죠? 네, n 레이어. 아, n 레이어가 지금 설정이 안돼 있었네요. 모델 캐피시티에 가서 rx. n 레이어는 제가 3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3. 그러면 네,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던 어떤 모델 캐피시티 중에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델 캐피시티를 골랐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잘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드랍아웃과 에러를 바꿔보면서 지금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케이스가 좀 많으니까요. 2시지? 2시. 아직 2시 12분이라서. 32분이에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걸 좀더 케이스를 줄이고, 케이스를, 그냥 0. 이것들을. 해서 9까지만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네, 잠깐 쉬죠. 돌리는 거 기다리게.